이야기. 지식기집에 넣어준 슈퍼미럼. 하지만 다음날 와보니 슈퍼미럼은 골로감. 그렇게 나는 CCTV를 확인. 슈퍼미럼이 지식기에게 사냥당한 사실을 알아냈다. 그 장면을 보니 문득 보는 눈이 즐거워야 먹는 것도 즐겁다 라는 문구가 하필 생각났고, 그렇게 나는 생각을 바꿔 마지막 길을 화려하게 꾸며주는데, 쪼랩에서 만렙이 되기까지. 얘네 이끼를 먹고 있는 것 같아. 얘네 지금 이끼 먹고 있나 봐요. 들어가자마자 이끼를 처먹던 녀석들. 이 새끼들은 이끼를 먹으면서 동시에 그 아래로 파고들었다.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이 굴만 파는 쥐새끼에게 새로운 사냥터를 제공. 녀석이 이 사냥터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는데, 일단 이 새끼 모두가 알다시피 눈치를 본다. 뭐지? 그렇게 역시나 밤까지 잠만 자고 눈 떠서 바로 강냉이 털기.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지 혼자 놀래고 굳이 모가지 꺾어가며 힘들게 물을 마신 뒤 오늘 또 역시나 굴을 파며 하루를 마무리. 다음날 날이 밝아오면 역시나 굴을 파면서 하루를 시작. 명불허전 걍 이 새끼는 굴또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. 나무 타는 척하면서 탈출각도 한번 재보지만 네가 이파리 다 잘라놨는데 되겠냐? 오호! 조졌네 이거. 그렇게 지가 다 조사나서 탈출에 실패를 하더니 갑자기 지집 입구를 틀어막기 시작. 그리고 드디어 슈퍼미럼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데, 뭐야 이건? 바로 탐색전 시작. 그렇게 탐색을 마친 녀석은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하는데, 여기서 뒷이야기는 다음주에 라고 말하면 아 손나게 질질 끄네 라고 댓글이 달릴 게 뻔하니 쥐새끼가 사냥을 하는 걸 이어서 계속 보여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 이 새끼 먹다가 배부른지 사냥감을 놓아준다. 쭈빼기. 아니 저 새끼 그럼 꼬리 잘린 채로 사는 건가? 그리고 아까 사냥감을 뒤로 한 채 또다시 다른 놈을 찾기 시작. 이윽고 한 마리를 물고 와서 역시나 이번에도 꼬리부터 공략을 하는데, 이 새끼 사냥을 하는 방식이 좀 그렇다. 그렇게 밤이 되었고 미럼은 그대로 끌려서 골로 간 것 같다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그렇게 이 새끼 밤까지 사냥터에서 레벨을 올린 뒤 슈퍼 미럼에게는 더 이상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, 그 사이 이대로면 슈퍼 미럼의 다음 생은 쥐새끼 똥으로 확정날 것이 분명했기에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녀석들이 나타나기 시작. 그 시각 쥐새끼는 사육장에 왜 자라났는지 모를 콩나물 대가리를 먹고 있었다. 저걸 발견한 것도 대단하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벨을 올리기 위해 사냥터에 입성. 이 새끼 또 먹다가 간다. 그렇게 슈퍼미럼은 쥐새끼를 피해 다니며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, 그 노력의 보답으로 내가 들어오면서 상황은 마무리. 그렇게 슈퍼미럼들이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미럼을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, 여기서 뭐가 기어당기는 걸 발견. 이게 지난번에 넣어줬던 귀뚜라미 새끼라는 것을 알아내며, 그럼 다음주는 비까지 내리는 모두가 같이 살 수 있는 자연의 미니 축소판 이 되다가 새끼로 빠져버린 이야기. 비 오는 저 기계 구하기 더럽게 힘들었음.